진정한 밥도둑 아보카도 장아찌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아보카도 장아찌 재료. 아보카도 4개. 방울토마토 15개. 풋고추 2개. 레몬 반개. 유인균 3g. 대추 다인물 250ml. 간장 100ml. 설탕 2큰술. 꿀 2큰술. 세척하기. 아보카도 장아찌 재료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아보카도는 겉이 약간 검은 색이 나며 너무 익지 않고 적절하게 익은 것으로 선택합니다. 아보카도 씨 제거하기. 아보카도를 반으로 가른 뒤 아보카도 씨 중앙에 칼을 툭 찔러서 돌리면 씨가 쏙 빠져나와요. 아보카도 썰기. 반으로 자른 아보카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부재료 썰기. 고추는 1cm로 썰고, 네모는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방울토마토의 장소스, 흡수기 뚫기. 이쑤시개로 방울토마토의 잎을 떼어낸 곳을 깊숙이 찔러져 장아찌 소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방울토마토의 아랫부분을 칼로 살짝 갈라줍니다. 대추 손질하기. 대추를 깨끗하게 씻은 후 대추물이 잘 우러나오도록. 칼로 대추를 두 곳에서 세 곳을 갈라 줍니다. 대추물 만들기. 물로 100ml와 칼로 가른 대추 8개를 넣고 250ml가 되도록 진하게 푹 달여 줍니다. 대추물과 간장 희석하여 장소스 만들기. 대추물에 간장과 설탕을 넣고 한소끔 끓인 후 꿀을 넣고 섞어 줍니다. 간장과 설탕은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장아찌 소스 식히기와 유인균 넣기. 장아찌 소스를 완전히 식힌 후 유인균을 넣어줍니다. 유인균 장아찌 소스 붓기.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 고추, 레몬을 그릇에 담고 유인균을 넣은 장아찌 소스를 부어줍니다. 아보카도 장아찌 완성. 아보카도 장아찌는 만든 후 40분 후부터 먹어도 되고 냉장 보관하면서 먹습니다. 아보카도 장아찌. 아보카도 장아찌가 입안에서 살살 녹듯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하얀 쌀밥과 먹어도 일품입니다. 아보카도 장아찌 밥 비벼먹기. 따뜻한 밥에 어린 채소 잎을 곁들여 아보카도 장아찌와 장소스를 넣고 비벼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라뉴 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